안녕하세요 여러분, 민보구입니다. 사실 오늘은 우리 러시아에서 결혼한 지 5년 된 날이에요. 와. 아. 그래서 결혼 기념 선물 준비한 거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어요. 사실 선물 뭐 준비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커플 옷으로 결정했어요. 근데 러시아에서 사실 커플 옷 많이 없거든요. 러시아에서 커플 옷 입은 사람 본 적 있어? 만약에 러시아 커플이 커플 옷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? 쳐다볼 거야. 어? 그 사람 왜 이래? 이상해. 근데 진짜 많이 없어요. 많이는 없어요. 진짜 아예 없어요. 그냥 너무 로맨틱? 뭔가 too much인가? 러시 대만에서는 본 적 있나? 대만에서는 기억 잘 안 나는데 근데 러시아는 없어요. 그냥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지. 근데 내가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커플 옷 귀엽지? 그래서 커플 옷 준비해놨어요. 맨투맨이에요. 사실 왜 이거를 샀냐면 이거 그냥 티셔츠 아니에요.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. 이거 100%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우리한테 환경을 생각하면서 환경 보호 생각을 하면서 이 티셔츠를 입을 거예요. 그리고 색깔은 일단 네 개 있는데 이 색깔은 나보다 남편이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골랐어요. 귀엽지? 사실 무슨 색깔 갖고 싶었어? 나는 이 네이비 색깔보다 하얀색이나 차콜 더 좋아해요. 근데 여보는 하얀색 절대 안 돼. 근데 처음으로 나보다 남편을 생각했어. 처음이야? 나는 먼저 생각한 거 처음이야. 옷 살 때. 아, 5년 결혼기념일 5년째 처음 알았습니다. 와이프가 5년 만에 저를 처음 생각했습니다. 아니야,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옷하고 색깔이 똑같아. 그래, 일부러 이거 입었어, 일부러. 그냥 남편을 위한 선물이니까 남편이 무슨 색깔 더 좋아할까 생각했는데 내가 맞았어? 네, 맞습니다. 좋아해? 입어볼까? 진짜 말랑말랑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질감 계속 만지고 싶어. 이제 내 거야 이거. 박시. 뭔가 차가운 겨울 그냥 저녁에 이렇게 따뜻한 차 마시면서 입어보니까 겨울에 안에 이거만 입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막 등산이나 어디 산책할 때 딱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는 외출 되게 좋아하니까 러시아 갈 때도 어디 가서 물어보는데 요거 이제 좀 있으면 러시아 가잖아. 러시아에서 입어도 따뜻할 것 같아? 러시아에서 입어야지. 모스크바 겨울에 몇 도야?
영하 30도 될 수도 있어. 그때는 이거 하나만 입고 안에 하나만 입고 나가볼게. 아니야, 살아서 돌아가야지.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 집 따뜻해, 그치? 근데 지금 이거 입어도 많이는 덥진 않아. 그 뭔가 밸런스가 된다. 뭐 더운데 입어도 괜찮고, 추울 때 이거 입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. 지금 한국 날씨 아직은 너무 좋아서. 커플로 샀으니까 나도 입어봐야지. 예. 좋아해? 좋아해? 당연히 좋지. 나는 사실 뭔가 뭐 검은색, 네이비 색깔도 좋아하는데 뭐 이런 좀 유니크한 색깔도 좋아. 이거 이름, 색깔 이름 카키? 카키. 카키라고 해. 응, 카키. 밀리터리 아니야? 카키야? 되게 부드럽다. 사실 우리 결혼한 지, 아니 우리 사귄 지 이렇게 진짜 똑같은 커플로 시점이잖아. 그런가? 없었어? 오, 근데 진짜 이거한테 좀 큰데? 나도 빡세게 하게. 여기 안 돼? 조금 여보가 열심히 운동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줘. 그냥 안에 많이 입을게.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러워. 이거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부들부들 해가지고 다른 별명이 보들보들 맨투맨. 응? 너 언제 찾아봤어? 좀 받았으니까 찾아봐야지. 바로 찾아봤지? 근데 진짜 좋다. 이제 겨울에 나도 안에 이거 입고 가을에는 이거만 입어도 따뜻할 것 같아. 빨리 고맙다고 해줘. 고마워. 뭔가 페이트 같은데? 근데 이거 여보는 이거 어떻게 입을 거야? 이렇게 바지, 이렇게 검은색 바지. 뭔가 조금 운동? 운동복 같으니까. 뭐, 존바지? 그냥 바지라? 아니, 내가 봤을 땐 치마 같은 거랑 입어도 어울릴 것 같은데. 치마? 아니야? 한국 스타일 참. 좀 크게 말해. 여보의 스타일 참. 알았어.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? 나 치마 입어볼까? 없는데? 짐 없어? 치마 없어? 그렇구나. 그러면 우리 그거 하자. 어때? 오랜만에 이벤트 같은 걸로 내가 여보 옷 하나 고르고 이거랑 같이 입어. 그다음에 여보도 여보가 고르라서 이거랑 같이 입어. 그다음에 이 구독자 분들이 아니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밑에다가 리플 달아주시는 거야. 어느 게더잘 어울리는지. 이거를 밑에다가 써주시면 거기서 맞추신 분들 중에서 한분 골라서 우리가 선물 보내드리는 거 어때? 그 다음 선물은 뭐 있어? 선물? 뭐 있나? 아, 요즘 러시아 엄마 오셨는데, 러시아 과자 많이 가져오셨어. 그럼 러시아 과자? 그러면, 어때? 오케이. 그러면, 그 맞추신 분들 중에서 3명? 그러면 한분 선택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옷을 고르러 가보겠습니다. 역시 남편 이벤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나는 생각을 못했다. 알았어. 첫 번째. 왜? 아니야, 둘다 오케이. 좋아.
근데 여기 그냥 올 스타 컨버스 신는 다리가 안 보여. 좀 뒤로 좀 가봐.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보여. 아니, 오케이. 지금 안, 어, 오케이. 안 신었는데 내가 입는 노란색 컨버스 이렇게 이 옷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. 맞아요.